미국의 은퇴자들이 노후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미국의 401k로 퇴직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. 미국이 주식투자 기반의 퇴직연금 강국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. 미국 퇴직연금인 401k는 연간 적립금의 100%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 2024년 미국 401k의 연간 적립금 한도는 $23,000입니다. 401k의 세금 공제 한도는 적립금 한도와 동일합니다. 만약 401k 한도에 맞춰 연금 자산을 굴려온 투자자라면 매년 발생하는 소득세에서 $23,000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. 특히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. 2024년 기준 추가 한도는 $7,500로 50세 이상인 투자자는 연간 $35,00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401k 계좌의 수익이 발생해도 근로자가 인출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한국은 세제 혜택이 미국 대비 부족합니다.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 공제 규모는 연간 900만원으로 401k의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 8년 동안은 700만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. 낮은 세액 공제 때문에 연금 투자의 매력이 감소합니다.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.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에는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원리는 사람들이 저축액을 결정할 때도 적용됩니다. 한 나라의 세법이 저축에 유리하면 사람들이 소득 중에서 더 큰 몫을 저축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래가 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. 세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의 유인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저축 억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미국 세법은 몇 가지 퇴직금 저축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. 납세자가 소득을 개인 퇴직금 계정에 넣을 경우 그 소득과 거기에 붙는 이자는 은퇴 후 저축을 인출하기 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. 다른 이름의 퇴직금 계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.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.